기온이 참 들쑥날쑥한 요즘입니다. 날이 포근했다가도 이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이어지는데요. 어제도 광주의 낮 기온 1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더니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1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찬 공기가 더 유입되면서 또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상태인데요.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대기 순환도 원활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가끔 구름 많다가 전남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4.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해남은 2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13도 예상되고요. 곡성의 낮 기온은 12도, 순천 15도, 광양은 16도 안팎까지 올라서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많겠고요. 이번 반짝 추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이 점차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